안녕하세요. 온천 온도를 재는 아빠 유튜버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제 부산 기장 일광점 이마트 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산 피콕이죠. 피콕 강원도의 밥상 원주식 장칼국수 요거 밀키트를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속이 궁금하니 더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칼칼하고 화끈한 맛의 원주식 장칼국수. 정용진 회장이 그렇게 현장을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고급적인 이 현장에서 전해지는 이런 여행을 안 다녀도 먹을 수 있게끔 밀키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샘칼국수 150g 두 봉. 이렇게 되어 있고, 방부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치댄 모습이네. 그 다음 또뭐 있나요? 장칼국수 소스. 이렇게 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용 채소. 채소 110g. 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볶은 참깨와 김고명 3g. 여기 고명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란 48g. 계란 48g. 있고요. 다 포장되어 나오네요. 자, 원주식 장칼국수 사용 방법입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계란에 그런 그릇에 미리 풀어놓고 면용 채소를 흐르는 물에 씻고 채에 받쳐 물기를 빼고 준비하기 아주 상세합니다. 자, 2번 국물 끓이기. 냄비에 물 넣고 장칼국수 소스 넣고 충분히 끓여준 후 끓이기. 자, 재료 끓이기 3번, 4번입니다. 국물이 끓으면 생칼국수 두 번과 면용 채소를 같이 넣고 살살 저어가며 5분간 끓이기. 불을 끄기 전에 준비된 계란물을 넣어주면서 휙휙 저어주기. 자, 그다음 4번 볶은 참깨와 김고명을 넣어 완성하기. 자, 셰프의 팁입니다. 마지막 기호에 따라 양파, 감자, 청양고추, 버섯을 함께 넣어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앞쪽도 다시 한번. 피콕에서 이제 일단 제가 나중에 새벽에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리뷰를 요리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을 통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이제 성분 표시입니다. 성분 표시하고 주의사항 잘 체크하시고요. 무엇보다 음식 안전한 음식이 좋겠죠. SSG.com. 지금 원주식 장칼국수 피코크 거. 최대한 지금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시피대로 해보고 계란을 풀었고요. 장 지금 풀어가지고 맛을 보니까 이제 젓갈 냄새가 좀 많이 나던데 그냥 소스를 안 맛보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야채 씻었고요. 안에 막 용암이 끓고 있는 듯한 그런 장칼국수에 끓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보글보글합니다. 보글보글. 방부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가지고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투하시켰습니다. 장칼국수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끓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봤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고기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잘 차리고 이래도 오늘도 고생 많이 했고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기는 아까 맡아보니까 네, 계란이 들어가다 보니 한 개를 더 넣었습니다. 애들이 매울까 해서 그래서 좀 구수하고 그 장칼국수 맛은 많이 안 납니다. 일단 국물 맛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우, 국물 맛도 의외로 상당히 스플렌디드, 상당히 괜찮은데요. 예. 정용진 그 회장님이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던데 그 현장 맛이 느껴집니다. 네. 면을 따로 분리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금식 10일 하고 보호식 한지두달 됐기 때문에 두달 가까이 되게 조금 차지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어보겠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네. 원주에 가서 안 먹어도 되겠다. 제가 근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다음엔 가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서 오셨는데, 예,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아이들 뽀로로 밥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하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네, 참 힘든 환경 속에서 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근데. 예, 국물 다시 먹고 좀더 먹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온천 온도를 재는 아빠 유튜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